아니 수전증이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이게 좀 약간 예, 좀그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덩치 있고 돼지들은 좀 이렇게 손을 좀 많이 사용합니다. 예. 좀손 이런 얘기할 때 제스처를 예, 좀 많이 따라합니다. 예. 뭐라고요? 스파키즈 합동 방송. 아, 맞다. 스파키즈 얘기 나와서 그런데 와, 진짜 너무 감사한 게 이명근 감독님, 저를 이제 그 받아주신 이명근 감독님이, 와,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아가지고, 이제 상문이 형님한테 이제 번호를 물어봐가지고 알아가지고, 와, 전화 오셔가지고, 와, 요즘 너무 잘하고 있다고, 와, 진짜 너무 보기 좋다고, 진짜 길을 찾은 것 같다고, 감독님께서 전화가 오셨어. 누군데요? 라고? 아,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프로게이머 했었을 때 당시에 이제 우리 감독님이야. 우리 감독님, 뭐가 목이야? 아니, 뭔 개소리예요, 여러분들. 예. 그런 거 아예 없고, 아이고,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진짜. 이게 좀, 약간 좀, 중고등학생들이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지금 중고등학생이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때 선생님, 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저한테는 엄청난 은인이시죠. 예, 은사님이라고 하는 건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 정말, 너무 좋더라,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너무 영광이라고. 아, 정말, 연락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자주 제가 연락해도 되냐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진짜 제 방송에 한번 출연해달라고. 그러니까, 나는 봉준이가 나오면 얼마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독님이랑 뭐, 이렇게 스파키즈 멤버들 이렇게 몇명 모여가지고, 예. 합동 방송하면은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면 이제 그 아프리카에서 선수들은 많이 나왔지만 감독님은 나온 적이 없거든.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 감독님은 나온 적이 없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왜 나를 예, 방출을 시켰냐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좀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불 켜야겠다. 스승의 날때 딱이라고? 오, 괜찮네요. 예. 스승의 날때 부르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근데 스승의 날이 실례지만, 몇 살이, 아, 몇 살이, 몇 살이 아니라 며칠이죠? 예. 5월 달? 괜찮네요. 예. 괜찮네요. 아니, 근데, 그, 뭐야, 이렇게, 주작한 사람들이라, 예, 합동 방송을, 솔직히 말해서, 이제 개인 방송이다 보니까, 이거 뭐, 하면 되는데, 요즘 이게 또, 주작한 사람들 거의 사람 취급을 안 해줘가지고, 예, 좀 하면은 막 이슈되고 이럴 것 같아가지고,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거의 사람 취급 안 해주잖아요. 예.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사람 취급 안 해줘가지고. 그니까 이제 캐스파 쪽, 이제, 그니까 이제 e스포츠 이제 캐스파 쪽이 있는데, 거기서 지금 주작한 사람들은 이제 스타 방송 하지 말라. 이렇게 내려버렸잖아요. 그니까 아프리카도 오케이 해가지고 이제 못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작한 사람들은 사람 취급 못 받죠. 예, 주장한 사람들은 사람 취급 못하고 스타만 안 하면 되는데라고 하는데, 그치, 스타만 안 하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스타 BJ인데 스타를 안 하면은 그렇지, 할게 없지, 솔직히 말해서. 아니 여러분들, 이거 혹시 KM 플레이어 이거 좀 밝기 좀 줄이는 방법 아시나요? 너무 밝은데, 안 그렇나? 그리고 봉준아, 넌 주작도 안 했는데 왜 사람 취급을 못 받냐고? 솔직히 말해서 이제 주작보다 이제 더 심한 게 이제 실력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진짜 주작을 안 했는데도 예,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이유. 예. 딱한 가지죠. 예. 일단은 얼굴이 빠았으면은 이제 실력이라도 좋아야 되는데, 예, 얼굴도 빠았고 실력도 빠았기 때문에 예, 둘다 빠져가지고 거의 뭐 저희 보통 수준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었죠. 사람 취급 못 받았죠. 그래서 이제 진짜 제가 좀 약간 지원이 누나를 좀 약간 좀 좋아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지원이 누나는 저를 사람 취급을 해줬어요. 진짜. 그때 당시에 이제, 두 마리 토끼 다 빠았다, 다 잡았다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진짜 지원이 누나는 저를 사람 취급을 해줬어요. 뭔 말이냐면, 이제 그때 당시에 저는 2군이 아니었어요. 3군이었어요, 3군. 1군, 2군 있잖아요. 3군이었어, 3군. 그때 당시에 이제, 3군이면은 거의 사람 취급 안 해주거든요, 진짜로. 거의 진짜 이 가정부. 진짜 이 숙소에 가정부 취급하거든요. 가정부보다 더 못한 취급, 진짜. 일단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 처음에 일어나자마자 일단 숙소 방청소부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연습실 내려가서 연습실 청소하고, 그다음 하고 나서 좀 있으면 갑자기 이렇게 그 이게 또 웃긴 게 3군 주장이 있습니다. 3군 주장이 하는 역할이 뭐냐? 갑자기 이제 게임하고 있으면 이렇게 톡톡톡 칩니다. 그러면 보면은 야 분리수거하러 가야 돼. 그렇습니까? 바로 이제 분리수거하러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분리수거한 다음에 이제 밥을 먹은 다음에 이제 밥을 먹지 않습니까? 밥을 먹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제 또 연습을 하고 있으면 이렇게 톡톡톡 칩니다. 야 설거지하러 가야 돼? 아 그렇습니까? 그럼 이제 바로 또 이제 설거지하러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거의 사람 취급 못 받을 때, 사람 취급 못 받을 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스페셜 포스팅이 갑자기 창단을 한다는 거예요. 스페셜 포스팀이 갑자기 창단을 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기뻤고 그 다음에 일단은 말할 상대가 있어서 너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들었는데, 근데 더 대박인 게 여성 스포팀이 생긴대. 여성 스포팀 얼마나 기대가 되냐. 그 나이가 내가 몇 살이었냐면 고등학생이었어. 19살 18살이었을 거야 아마. 그래가지고 이제 온다는데 얼마나 기대가 돼. 근데 이제 딱 제가 바로 생각이 나는 게, 이제 우리 숙소가 계단이 있는데, 계단에서 이렇게 바로 이제 스페셜 포스팀 선수 여성분들이 이렇게 오는데, 일단 한명첫 번째 이렇게 일렬로 왔거든요. 일렬로 왔는데, 첫 번째 분은, 어이구, 두 번째 분, 오우! 세 번째 분, 오! 네 번째, 어이구! 다섯 번째 분이 이제 지원이 누나였는데, 아, 헐, 대박. 이렇게 된 거지, 진짜.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지원이 누나를 좀 약간, 진짜 사모하게 됐죠. 지원이 누나를 그때부터 이제 좀 사모하게 됐지. 아니, 뭘 속옷을 훔칩니까?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속옷 안 훔쳤습니다, 여러분들. 아, 그때부터 이제 좀, 진짜 짝사랑을 하게 되고, 왜 사람 취급을 해줬냐면, 진짜로, 난 진짜 이 누나가 배려심이 좀 깊다라고 느낀 게, 아직도 나한테 말을 안 놔. 말 놓기가 싫은 건가? 아, 그것까진 일단 뭐 생각은 안 해봤는데, 아직까지도 나한테 말을 안 놔. 봉준 씨, 봉준 씨 이래. 5살 차이가 나는데. 성글려고 그러는 건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봉준 씨, 그때 이제 숙소 생활했을 때, 이제, 봉준 씨 식사는 하셨어요?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이제 존나 얼마나 지금도 이제 이쁜 여성들 앞에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때는 얼마나 더 말을 못했겠냐. 진짜 네, 밥 먹었어요 막 이렇게 하고 개찌질이 진짜 진짜 찌질이 이런 샥 찌질이가 없어 진짜. 그러고 그랬거든 진짜.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막 이러고 그랬었는데, 그 누나가 이제 어저께 이제 팬가입 딱 하자마자 내가 서지원 딱 아이디만 보고 내가 바로 알았잖아. 내가 서지원 바로 알았잖아. 그래가지고 졸라 좋았지. 내가 강퇴했어 내가. 내가 강퇴했어. 그래가지고 조만간은 아니더라도 합동 방송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한번 꼬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합동 방송 하면 재밌을 것 같아. 오늘 밥 먹고 좀 뒤까지 찍고
스타 레더 D까지 찍고, 예, 그렇게 하려고요. 그리고 또, 그, 뭐야, 오늘은 저녁에, 예, 오늘 저녁에는 아마 방송이 없지 않을까. 그런 것 같,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는 아마 방송이 없지 않을까. 그런, 그렇게. 아니. 그래서 이렇게 일찍 켜가지고, 예. 아, 여러분들, 저녁에 방송이 없다고 해도, 예, 6시간 이상 하니까,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예, 우리 또 별밤지기님께서 또 생일 선물 감사드립니다. 예, 아니, 6시간 이상 하니까, 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아직 6시간 한다고 하는데, 무슨 그냥 수금 방송 킨 거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예?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들? 이유 말해라고? 아, 그리고 또, 1 다기 1은 방주리 11개 선물 감사합니다. 이유 말해라고? 그냥 솔직하게 말할게요. 설날 연휴 동안, 진짜, 아무도 못 만났어요, 친척 말고. 진짜. 진짜 설날 연휴 동안, 뭐 이런 친구, 원래 막 이렇게 좀, 실제 친구들 이렇게 좀 만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도 못 만났어요. 어쩌라고요? 어쩌라고가 아니라, 그래도 좀 이렇게 친구도 좀 만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예. 아, 철거 형은 당연히 만났지. 아니, 그러니까 실제 친구들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 친구들. 예. 아니, 무슨, 실제 친구들을 불러서 여기서 놀아라니요, 여러분들. 아니, 여러분들도 밖에 나가서 노세요. 예? 아니, 무슨 실제 친구들을 여기 불러서 같이 놀아라니요.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예? 아니, 그, 뭐야. 아니, 그냥 좀 약간, 뭐, 좀 약간, 그, 뭐, 밥이라도 좀 먹고 오게. 그렇게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여러분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저 따위에 약속이 있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예, 제 따위가 이렇게 약속이 있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예, 정말 죄송합니다. 예, 약속 있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예. 아, 야,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약속 있다.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약속 있다. 내 약속 있는 적 있더냐? 어? 약속이, 아, 비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약속 있는데, 이제 좀, 아, 나도 연휴인데,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친구들이랑 밥 먹고 이럴 수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차피 갈 사람도 없었는데, 예.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우리 또. 야, 우리 또 호랭이 타이거님께서 또 백국이 감사드립니다. 백국이 감사드리고요. 예, 우리 또 액션가님께서 또 하나 선물 감사드립니다. 예. 아, 근데 오늘 가야 돼. 근데 진짜. 오늘만 좀 이렇게 봐줘. 그리고 내가 뭐, 3시간을 하겠다. 4시간을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방송은 7시간 하고 갈 거예요, 여러분들. 예, 재밌게 7시간 하고 갈 거기 때문에. 아니, 무슨, 이렇게, 아니, 물음표가 왜 이렇게 많아요? 아니, 여러분들. 아니, 7시간 하고 갈 거니까요, 여러분들. 예? 뭐라고? 약속 좀 낮에 잡으라고? 아, 그런가? 약속? 알겠습니다. 이제 약속을 좀 이렇게 낮에 좀 잡아야겠네요. 예. 저녁에는 이제 좀 약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심심하고 그러니까, 예. 약속을 좀 낮에 잡고 그래야겠네요. 예. 아, 씨.
7시간을 해도 무슨 컨텐츠를 해라. 수급만 하지 말고. 야, 와, 진짜. 내가 수급 언제 했는데? 아, 이제 너무한 거 아니냐, 진짜로? 아, 무슨, 씨발, 뭐. 아, 캠 켜놓고 무슨, 말하는 게 수급이냐? 어? 아, 나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아니, 무슨, 내가 언제 수업을 했냐, 진짜로.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통닭 시키라며. 야, 통닭 시켰는데, 이제, 오기 전까지, 이제, 노가리 까는 거지. 어? 안 그러냐? 야,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진짜로? 알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예. 준이 형이 어서 오세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게 뭐 수금 방송이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예 그러면 치킨 오기 전까지 스타를 예, 좀 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우산 아래 나직했던 속삭임. 뭐 이래라 저래라. 뭐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요, 진짜. 예.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 아, 진짜. 아니, 근데 어저께 그거 뭐야? 피파 하라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오늘도 피파 좀 해볼까요, 여러분들? 예. 어때요, 여러분들? 피파 하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오늘도 한번 피파 한번 해볼까요? 네. 그니까 뭐 하라고, 그러면? 그냥 죽을까, 그러면? 아니, 뭐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뭐, 씨발, 뭐, 캠 켜놓고 하면 수금이다, 어? 뭐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어? 아, 뭐, 진짜, 나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 진짜. 미쳐버릴 것 같다. 죽지는 말라고? 아니,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합시다. 예. 그거 뭐야. 일단은 밥좀 먹고, 밥 먹은 다음에, 피파 좀 하고, 그 다음에 뭐, 또, 피파 끝난 다음에 뭐 정하고, 뭐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예. 뭐, 피파 재미없는 분들은, 예, 안 보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합시다. 예.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스타 D 찍는다며, 병신아. 그렇지. 그러면, 그, 피파 좀 하다가, 스타 D 찍고, 예, 그렇게 마무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의 이 성향, 개개인 성향을, 제가 여러분들 다 맞춰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여러분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게, 뭐 피파 좋아하는 사람 있고 스타 좋아하는 사람 있고 그냥 내 얼굴이 좋은 사람도 있고 뭐 그냥 치킨을 먹는 게 좋은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 제가 다 이렇게 네 개를 한꺼번에 동시에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치킨 먹으면서 피파 하면서 스타 하면서 그다음에 얼굴 펴놓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저도 이제 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아, 그러면 혹시 피파 스케줄 맡겨줄 사람 있냐? 잠시만요. 아, 근데 난 지찬이 이게 참 좋은 것 같아. 뭐 다른 BJ 방, 뭐 메인 채팅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365일 메이저 채팅 키면은 아무것도 없는 게 너무 대화를 안 하나요? 대화 좀 하면 안 되나요? 예? 대화 안 해요? 예? 이게 안 켜지는 거예요? 예? 대화를 안 해요? 뭐라고? 따로 톡방이 있다고? 진짜? 레알입니까? 아니, 따로 톡방이 있어? 몰랐냐고? 진짜야?
어떻게 아는데? 따로 톡방이 어떻게 있어? 나 그런 거 존나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없어요? 만약에 있으면은 진짜 만약에 걸린다 그럼 진짜 바로 블랙 넣습니다. 저 진짜 그런 거 존나 싫어합니다. 진짜 뭐 뭐야 뭐 그런 뭐 단톡방 만들고 이런 거 존나 싫어요. 저 진짜 우리 또 치킨 대리만족 형님. 아 어제 그분 아닙니까? 아 여기 치킨 시켰습니다 형님. 형님의 그 소원 이루어졌습니다 형님. 예. 아 100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진짜 바로 블랙 넣습니다. 뭐 누구든지 간에. 예, 정말로다가 누구든지 간에 바로 불리는 그런 거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예,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예,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거 뭐야 없냐? 스케줄? 봉준아 피파 좀 그만 봉준아 피파 좀 그만하면 안 되냐라고 하는데 너 아이디는 정성용이네. 이 새끼 뭐 존나 이중인격자네요. 예, 축구를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씨발 아이디는 정성용이네요. 아, 우리 또, 나못 봤는 데님께서, 아, 우리, 형님, 그, 이게, 어제부터, 이제, 이, 풍카오톡이라고, 예, 이분이 계속 닉네임을 바꾸셔가지고, 지금 계속 이렇게, 예, 저한테 하실 메시지를 지금 풍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시는데, 형님, 지금 시켰다고요. 못 봤는 데가 아니라, 오고 있다고요, 형님. 예. 오고 있다고요, 오고 있다고요. 예. 오고 있다고요, 예. 아니 그 뭐야 스케줄 맡겨 그야 가자 옛날 좀 그거 가자 야 있냐 삼특이 있어? 아 미안하다 있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너 밖이야 집이야 미안하다 있냐고 물어봐서 미안하다 항상 있는데 있냐고 물어봐서 미안하다 야 밖이야 집이야 야 밖이야 집이야 밖이야 집이냐고 저 새끼 또 쳐먹고 있나? 저 새끼 잠수할 때는 씨발 밥을 먹는다 아 할머니 집이라 할머니 집인데 컴퓨터로 들어왔어? 와 역시 와 효자 아프리카 넘버원 효자 쿨척이 와 정말 대단하다 진짜 역시 대단합니다 예 진짜 역시 아프리카 넘버원 효자답습니다 정말로 예아 진짜 이게 설날 연휴라가지고 이제 할머니 집을 이제 갔는데, 거기서도 이제 제 방송을 보고 있는. 와, 정말 진짜, 대단합니다. 정말. 정말 대단합니다. 예. 아, 우리 진짜 여러분들 삼특이한테 박수 한번 쳐줍시다. 진짜 아프리카 넘버원 효자예요, 효자. 예. 정말 효자예요. 아니, 그러면 스케줄 받을 사람이 없네? 슬하영 님도 바뀐 것 같고, 삼특이. 국돌이는 여자고 설특이 없고 아 없네 스케줄 받은 사람 없네 내거 현질하라고 모바일로는 확인은 가능하냐고 확인은 가능해요 아 우리 넘일치요 봉준님께서 또 100개 감사드립니다 넘일치요 넘일치요가 뭐야 넘일치요 뜻이 뭔데 선정이? 계산기가 안 돼. 계산기는 믿을만하지. 계산기, 제가 받을게요. 와, 이 새끼 포스 봐라. 이 새끼 약간 좀 포스가, 선정이 PC방 몇분 남았냐? 2분 남았어요. 할 그런 포스인데? 그 포스랑 비슷한데? 오. 계산기 어서 와라. 그 포스랑 비슷한데? 진짜 그 포스랑 비슷한데요? 선정이 있냐? 했을 때, 오 하나 딱 졌잖아요. 선정이는. 오, 그 포스랑 비슷한데요? 야! 계산기야, 그거 할줄 아냐? 그 뭐, 너한테 오게끔, 스케줄 신청 너한테 오게끔 해야 되는데. 카카오톡도 너한테 가게끔. 카카오톡 아이디를 매체에서다가 좀 적어줄래? 계산기 고명 올려라. 쓰잘데기 없는 애들 자르고. 쓰잘데기 없는 애들이 있냐? 없는데. 아, 우리 또 감자탕. 형님, 어저께 감자탕 시켰는데, 어제 못 보셨습니까? 어제 그 감자탕 진짜 완전 shut the fuck이었는데. 예. 아, 우리 또 풍카오토, 풍톡이 형님.
풍토기 형님이라 부를게요. 형님은 맨날 닉네임이 바뀌시니까. 풍토기 형님 또 100개,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풍토기 형님 또 100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뭐라고? 곰에 좋은 것도 없어. 욕만 먹잖아. 그렇죠. 뭐 곰에 좋은 것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예. 제가 뭐 따로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예. 뭐 따로 이렇게 뭐 챙겨주는 것도 아니고. 아, 우리 풍토기 형님께서. 개소리 하지 말라니까? 치킨 시켰다니까? 뭐라고 선정아? 봉준아, 이따가 대낮은 5시 이후로 가능해. 폐지죽, 아, 일하고 있어? 알겠다. 일하고 있네. 오케이, 오케이. 선정이가 일하고 있구나. 아니, 그, 뭐야. 그러면은, 혹시, 피파 스케줄, 진짜 맡겨주실 분이 있으시면은, 계산기한테, 예. 계산기한테 맡겨주십시오. 예. 계산기한테 맡겨주세요. 잠시만요. 야! 너! 카톡 아이디! 매체세 적어봐봐. 카톡 아이디. 강아 안 봤냐고요? 강아? 강아도 봤죠. 예. 스쿼드는 300, 아, 우리 또 피파보단 감자탕님께서, 우리 또 풍토기 형님께서 또 100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풍토기 형님 어제 저녁에 감자탕을 먹었다니까요? 아니, 왜 우리 방 사람들은 대화가 안 통하냐고, 진짜로! 어제 먹었다고요, 어제 저녁에 먹었다고요! 아니, 왜 대화가 안 통하지? 나 진짜 미쳐버릴 것 같은데. 그냥 나 혼자 그냥 시부리는 것 같은데, 진짜로? 어? 항상 내가 방송하면서 느끼는 건데, 나 혼자 그냥 씨부리는 거, 그냥, 진짜 벽에다가 그냥, 대고 그냥 씨부리는 거 같은데, 그냥, 진짜로. 어? 그만 좀 징징거리라고요? 너가 그러면 여기 와가지고 31일 동안 치킨 계속 하루 동안 계속 처먹어볼래요, 그러면? 예? 안 징징거리나? 그러면 이제, 계속 시킬 때마다 이제, 그러면, 하하하하, 이렇게, 하하하, 너무 맛있네? 하면서, 웃으면서 먹습니까, 그러면? 예? 아, 우리 또 안 먹을 거야. 아, 우리 또 풍토기 형님께서 또 100개. 아, 형님, 진짜 치킨 시켰다니까요. 좀 봐주세요, 형님. 치킨 시켰다고요. 말이 너무 안 통하네. 치킨을 시켰다니까요, 형님. 치킨을 시켰다고요, 형님. 예. 뭐라고? 20만원 받고 치킨 한 마리 시키는 거면, 아이고, 찾았다. 아, 여러분들 진짜 좀 저를 좀 이렇게 사유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이게 방송이지, 뭐, 다마고치 키우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이게 인터넷, 아프리카 인터넷 1인 방송이지, 여러분들이 뭐 진짜 다마고치 키우는 것처럼 뭐 이렇게 계속 키우는 게 아닙니다. 예, 제가 무슨, 예, 괴물도 아니고, 몬스터도 아니고, 왜 계속 키우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들? 예. 요즘 멸치라고? 아, 무슨. 92kg가 멸치면은 뭐 도대체 어느 정도로 찌어야지 돼지가 되는 건데, 진짜로. 어? 92kg가 돼지면, 92kg가 멸치면 도대체 어느 정도로 찌어야지 돼지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예? 100? 아니, 근데 여러분들은 진짜 이게 좀 이중인격자인 게 뭐냐면, 야, 봉준아, 너가 진짜 이게 여자친구 사귀어가지고 좀 이렇게 좀, 잘 되게 좀 행복하게 좀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살은 찌워래. 여러분들, 살을 이렇게 100kg 이상 찌우고 그러면 여자가 만나줍니까? 예? 예? 아, 그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둘 다 해라고? 아, 그니까, 둘 다가 안 되니까 말하는 거지. 둘 다가 안 되니까 말하는 거지. 100kg 이렇게 넘고, 이렇게 막 돼지고, 막 이렇게 자기 관리 안 하는데, 여자를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건 너무 제가 이렇게 이기적인 생각 아닌가요, 여러분들? 예. 가염스트님 여친이 있는 거는 정말 그, 살 빠졌을 때 만난 거 아닌가요? 예, 저도 살 빠졌을 때 만났어요. 예, 저도 돼지 아니었을 때 만났다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감스트님도 살 돼지 아니었을 때 만난 거 아니야? 그거라 그거지. 샷돼지? 몽군? 몽군 걔는 이제 고은 씨도 이제 같은 이제 종족. 아 죄송합니다. 예. 고은이랑 친해요. 고은이랑 친해서 이런 말 하는 겁니다. 예. 고은이랑 친해서, 예, 고은이랑 친해서 이런 말 하는 겁니다. 예. 고은이도 이제 같은 이제 몽이랑 이제 종족이기 때문에, 예, 만나는 거고. 뭐또 반박해 보세요, 여러분들. 또 들어오세요. 제가 또다 반박해 드릴게요. 예. 지코 형님? 지코 형님 별로 안 뚱뚱해. 지코 형님은 등발이랑 이렇게 막 어깨발이랑 막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보면은 안 뚱뚱해, 별로. 여러분들 뚱뚱하다는 기준을 좀 두셔야 되는 게이 정도가 진짜 뚱뚱한 거예요. 이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예. 이게 뚱뚱한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게 목이랑 이제 얼굴 살이랑 이제 구분이 안 되는 거. 이 정도는 돼야지 이제 뚱뚱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아, 우리 풍토기 형님께서 또 100개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풍토기 형님께서 또 100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게 이제 돼지인 거고 저도 근데 구분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아, 근데 나는 요즘 솔직히 말해서 좀 이게 턱선이 좀 생기긴 했다. 턱선이 좀 생기긴 했는데. 턱선이 좀 생기긴 했다. 아, 여러분들, 그리고 좀, 이렇게, 저, 스트레스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살 너무 빠졌다고 이렇게 스트레스 주시면은, 정말 스트레스 받습니다. 예. 요즘 좀 이렇게 좀잘못 먹어서 그러니까, 이제부터 잘 먹을 테니까, 예. 좀 봐주십시오, 여러분들. 예, 좀 이제 좀 많이 먹을게요, 여러분들. 예. 기가 없다고? 아, 그 기가 없는 것도 스트레스 받으니까, 여러분들. 하지 마시고요. 이건 너무 큰데? 야, 근데 치킨 왜 이렇게 안 오냐고? 우리 좀 늦게 오시는 것 같아. 잠시만요. 야, 피파 진짜 스케줄 신청할 사람 있으면 계산기한테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계산기한테. 강화 얼마부터 하면 되냐고? 강화 얼마부터 하면 되냐? 강화는 한 얼마부터 하면 되냐? 옛날에 진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리 뽀딕뽀딕님 또 하나 평가 감사드립니다. 강화는 어떻게 할까요? 강화 붙었을 때 10억은 완전히 없을 것 같고 5억 이상 어떠냐? 우리 또 풍토기 형님께서 또 100개 감사드립니다. 오랜만에 스타. 예, 형님 스타도 할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형님. 피파할 때 피파 좀 약간 좀 보기 거북하시다 그러면은 나가셨다가 좀 다른 본질 보시다가 스타 할때 들어오시면 되거든요, 형님. 스타 하실 겁니다. 예, 또 100개.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뭐라고? 5억은 요새 껌값이라고? 그래? 아, 근데 나할 때는 진짜 1억만 넘어도 진짜 좀 초대박은 아니더라도 좀 스케줄 좀 짱짱하다 이 소리 듣고 그랬었는데. 형님 패키지는 얼마부터 가능합니까? 패키지? 패키지는 10만 원부터 하면 안 되냐? 10만 원? 설패부터? 설패부터. 설패부터. 내가 봤을 때 스케줄 안 들어올 것 같은데. 아, 근데 여러분들 진짜 제가 좀 이거 진짜 진지하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피파 BJ가 아니에요. 피파 BJ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그
뭐 카드라든지 아니면 뭐 강화라든지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카드는 정말 잘 깝니다. 네, 카드는 정말 잘 까는데 강화는 내가 삐로 올 때가 있는데 그때 가면 무조건 붙는 것 같은데 강화는 솔직히 잘 못해요. 잘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완전 신망 수준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카드 정말 이득 보고 싶다 그러면 저한테 맡기십시오. 예, 정말로. 그리고 만약에 그 이득을 못 봤다 그러면 제가 킥뷰 1년치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자신 있습니다. 많이 맡겨주십시오. 피파 카드 예, 진짜 하려고 하시는 분들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예, 정말 잘 까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만약에 그 평타치를 못 쳤다 그러면 제가 킥뷰 1년치 바로 충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허언증이 아니라 지금 어저께 한 5명 정도 깠는데 다 평균 이상 다 들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 평균은 다른 BJ 상타 친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13억이에요. 예. EP 빼고 카드만 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은 스케줄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너무 어버버 된다고? 어 맞지. 나도 방금 느꼈는데 방송 오랜만에 해서 그래. 계속 어버버 되네. 우리 또 별이맨씨님께서 하나 평가 감사합니다. 아 왜 계속 부르는데 씨! 왜? 아 씨 아까부터 계속 부르네 진짜 씨. 뭐? 어 아, 우리 또 공지 여자 누구, 공지가 뭔데? 공지가 누굽니까, 형님? 공지? 공지가 누구지? 야, 아, 그래. 강화만 들어온다고? 아, 강화? 야, 강화 받아. 어, 강화 받고, 패키지. 아, 근데 패키지 왜 안 오지? 어. 아, 공지에 있는 여자 누구냐고요, 형님? 제 짝사랑 했던 프로게이머, 스페셜 포스 팀에, 예, 저희 팀 같이 있었던 여자 프로게이머였습니다. 예. 그 누님입니다. 예, 형님. 비싸서 그런다고? 그래? 비싸서? 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패키지가 너무 비싸긴 해. 비싸긴 한데, 그래도, 진짜, 비싼 만큼 뽑는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안 그러냐? 비싼 만큼, 뽑는 것 같은데? 저 풍톡 형님 매니저를 주라고? 야 매니저 주면은 채팅으로 칠 거 아니야. 안 되지. 누구세요?